1982년 2월 서울 아시아 사파리 클럽에서 예사롭지 않은 결혼식이 열렸다. 경력 10년의 교사 월급이 50만 원이던 시절 무려 1억 원을 들인 결혼식이었다. 결혼식의 화려함에 빛을 더한 것은 하객들이었다. 200여 명의 하객들은 당시 정재계를 주름잡던 인사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엔 오래전부터 부부와 위험한 거래를 시작한 사람들도 많았다. 81년 2월 이후 14개월 동안 이들 부부와 위험한 거래를 맺은 사람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들 부부와의 거래가 가져올 파란을 예상하지 못했다. 마치 분화비처럼 사람들은 부부가 뿌린 정체불명의 돈에 몰려들었다. 부부를 중심으로 수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만들어낸 작품은 결혼식 3개월 뒤 만천하에 드러났다. 82년 5월 검찰 발표는 국민들을 경악시켰다. 부정거래를 통해 불과 14개월 동안 부부가 만진 돈은 7,111억 원이었고 그중 부부가 생활비로 쓴 돈은 한 달 평균 3억 5천만 원이었다는 발표였다. 국민들의 숫자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대형 금융사기 사건. 온 국민의 시선은 그 주인공에게 집중됐다. 단군 이래 최대 어음 사기 사건이라 불리워진 82년 이철이 장영자 사건. 이 대담한 사기 사건을 주도한 주인공은 바로 지하경제의 큰손 장영자였다. 82년 앞다퉈 몰려든 기자들의 틈바구니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여인. 그해 장영자는 39이었다. 미모와 대담함을 겸비한 이 여인의 범행 수법을 당시 검찰은 이렇게 발표했다. 대기업의 터무니없는 유리한 조건으로 거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빌려준 금액 상당액의 어음과 그 이상의 어음을 교부받아서 이를 모두 사채시장 등에서 할인해서 빌려주기로 한 돈을 지불하고 나머지 할인금은 주식에 투자하거나 또는 기업에 빌려주는 방식을 반복하여 추가로 취득한 어음을 다시 사채시장에서 할인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활용했다는 내용이었다.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대체 장영자는 누구며 어떻게 했길래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은 국민들은 앞다투어 재판장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상식적 경제 개념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1981년 당시 자금 부족에 허덕이던 공영토건의 변강우 사장은 사채시장에서 돈을 끌어쓰려 애쓰던 중 대화산업이라는 회사를 알게 된다. 대화산업의 대표는 이철희. 그런데 이철희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섰다. 당시 사채시장의 금리가 35%, 시중은행의 금리도 18%에 달하던 때였다. 그런데 그보다 낮은 금리로 그것도 100억 단위로 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공영토건의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대신 대화산업이 요구한 조건은 빌려주는 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어음을 끊어주는 것이었다. 이 같은 거래에 뛰어든 기업은 공영토건만이 아니었다.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많은 기업들이 대화산업과 거래를 텁고 이들은 빌린 돈의 두 배, 심지어는 아홉 배에 달하는 액수의 어음도 끊어주었다. 그리고 이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 바로 장영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장영자는 그 어음들을 어떻게 현금화했을까? 취재팀은 30년 가까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활동하다 지금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용근 씨를 만났다. 그 당시 공영투건 어음은 상당히 그 회사도 내용도 건신했고 그 A급은 아니었습니다만 거의 준 A급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나오면은 그 할인이 그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할인이 되는 건 금방 사금융 시장에 나오면 뭐 시간적으로 갖다 나오면 금방 뭐 몇 분 내 혹은 한 시간 내 현금화가 되니까 이제 그런 그 자금화 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겠죠. 월 2.5%다. 그러면 그 당시 2.5면 100억이면 2억 5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억에서 2억 5천만 원 뺀 얼마입니까? 97억 5천만 원을 가져가겠죠. 어음 만기일이 돌아오기 전에 사채 시장에 어음을 돌리고 어음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갚아야 할 이자를 먼저 떼고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어음 할인이다. 당장은 액면가에 못 미치지만 장영자는 빌려주는 돈의 두 배 이상의 어음을 받아 이를 현금화시킴으로써 단시간에 막대한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1차에는 100억을 할인해주고 100억을 견지를 받았고 2차에는 한 200억 정도 할인해주면서 200억도 견지를 받고 3차에는 뭐 한 300억 할인해주면서 300억 견지를 받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뭐 얼마든지 견지를 할인하면서 전자에 그 할인했던 것을 메꿔가면 전자의 그 견지러움을 자꾸 메꿔가는 것이죠.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건 이제 100% 이제 그 할인 의뢰한 사람한테 일시적으로 자금 정리를 했을 때 그건 뭐 아까 역금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금이 부족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꾸 그 캐시플로우는 좋아 현금 보유량은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81년 2월 이후 여러 기업들이 대화산업, 즉 다시 말해 장영자에게 어음을 발행했다. 이윽고 82년 5월. 거래된 현금의 총액은 최대 2,5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자금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해 끌어모은 것이었다. 장영자는 그 차액을 어떻게 메울 생각이었을까? 과거 10년간 증권 투자 경험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식 투자의 실패와 성공 가능성은 50대 50입니다. 이건 충분한 확률입니다. 다시 말해 장영자는 당장 역금리로 발생하는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몇 배가 되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이다. 기업의 생사가 걸린 자금을 50대 50의 확률인 주식시장에 판돈으로 건 셈이었다. 그러나 장영자는 그 주식시장에서 참패했다고 주장했다. 81년은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의문점이 많은 주장이었지만 검찰 역시 장영자가 주식시장에서 400억 원의 돈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결국 엄청난 양의 어음이 지급 만기일을 맞았다. 공영토건의 경우 대화산업으로부터 160억 원을 빌려 쓴 대가로 1,300억 원의 어음을 결제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수천억 대 어음 부도의 여파는 거대한 파도처럼 확대되어 갔다.
자기 분야에서 수위를 다투던 공영토건과 일신재강은 끝내 부도 처리됐다. 그곳에서 일해오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또 일신재강과 공영토건의 소액주주 9,400여 명은 회사의 부도로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주식 때문에 눈물만 흘려야 했다. 어음으로 인한 피해자도 속출했다. 당시 79의 사경단 할머니는 공영토건의 어음을 샀다가 단 며칠 만에 900만 원을 잃었다. 그 900만 원은 할머니가 식모살이, 콩기름 장수 등 닥치는 대로 일해 평생 동안 모은 진정 알토란 같은 돈이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24일 오후 현 내각을 크게 개편해서 국무총리와 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동자부 장관을 경질. 사건이 터진 보름 후 정부는 하루빨리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내각 개편을 단행했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이 사건은 남다른 탐욕, 사치와 허영, 그리고 낭비력 있는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특수 신분을 가진 사람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과시 또는 위장하면서 사채놀이, 정권 투기에 몰두하다가 전국에는 파탄에 이르고만 건국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입니다. 당시 특정 권력층의 개입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어디까지나 허영과 낭비벽이 심한 장영자 부부가 저지른 사건일 뿐임을 강조했다. 그렇게 수사는 종결됐다. 그러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일반 서민은 평생을 모아도 천만 원 모으기가 쉽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장영자는 14개월 동안 하루 평균 1,089만 원의 돈을 썼다. 일반 서민이 평생 모으기 힘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단 하루 만에 쓴 것이다. 연일 호화별장에서 파티를 여는가 하면 친척들에게 용돈이라며 1, 2억 원을 쉽게 건네기도 했다. 사건이 일어난 뒤 국세청이 32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장영자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는 더욱 놀라웠다. 당시 장영자의 나이 불과 39. 그러나 장영자의 부동산은 살고 있던 집과 개인 별장을 비롯해 전국에 걸쳐 있었다. 이때 장영자가 사들인 부동산은 지금도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고 있는 곳이다. 장영자는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 사건 발생 11년 뒤 장영자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저희 고모가 용산 백합유치원 원장을 하고 계셨어요. 원감수녀라고 계시는데 바오로 수도원이죠. 가서 보니까 거기가 유치원을 해요. 그게 제가 이제 피아노도 좀 치고 하니까 나더러 고모가 놀지 말고 네. 유치원 보모 보조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보모 보조를 1년을 하니까 한 달에 3만 5천 원씩 월급을 줍디다. 그래서 그 월급을 절대로 안 쓰고 10원도 정말 뭐 예, 차 탈 거
차 타러 가야 돼. 전차입니다. 그때는 전차에서 원효로인데 원효로에서 남영동까지 나오려면 전차를 타고 나왔는데 저는 전차를 탄 일이 없습니다. 그 돈을 아끼느라고 걸어 댕겼어요. 거기서 노량진까지도 걸어 댕겼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졸업과 함께 돈벌이에 나서야 했다며 장영자는 눈물로 말문을 열었다. 그렇게 20대 중반까지 어렵게 살아가던 장영자가 처음으로 돈벌이다운 돈벌이를 하게 된 건 코인 카운터라는 기계 덕분이었다고 한다. 그때 제가 26인가 그래요. 상무래요. 그래서 상무를 좀 만나야 됐다 했더니 얼굴이 좀 뺀뺀하고 뭐 검정 치마에 흰 세탁 입었어도 좀 괜찮아 보이는지 들어오랬는데요. 그래서 아 너무 부끄럽지만 요즘에 은행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코인 카운터가 나왔으니까 좀 사주겠냐 했더니 덜렁 사줘요 열대나. 난 안 돼. 나는 한 대 팔러 생각을 했는데. 친척 중 한 사람이 개발했다는 코인 카운터를 장영자는 직접 은행을 돌아다니며 팔기 시작했고 그 덕에 제법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40대를 팔아가지고 저희 아이들 데리고 서대문구 홍지동이라는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리로 나왔죠. 그때 집이 180만 원인가 뭐 200만 원인가 그게 나왔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일은행장, 한일은행 전무도 그렇고 국민은행 전무도 그렇고 그 건국채권을 해버려요. 채권. 장영자가 코인 카운터를 팔면서 얻게 된 건 판매 수익만이 아니었다. 장영자를 좋게 본 은행의 고위 간부들이 고급 정보들을 알려준 것이다. 애들 데리고 할 거 없으니까 선생 같은 그런 거. 그리고 어떻게 된 의미인지 본격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저를 내가 필요하다고만 하면 이자 없이 돈을 빌렸어요. 이자 없이. 그런데 그러자 이제 이 나라가 그러면서 제가 채권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뭐 이제 한 1억 정도 투자한다 하면은 1,500만 원 정도도 남을 때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날짜를 가지고 남는 게 아니고 이제 그날로 남고. 그런 일이 한 달에 10번만 있어봐요. 1억 가지고 1억도 남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억 8천만 원이란 큰 돈을 손에 쥐게 된 장영자는 드디어 사채 시장에 눈을 뜨게 된다. 당시 사채 시장의 금리는 사채업자가 부르는 게 갑이었다. 사채 시장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30~40%까지 성장했던 시절이었다. 부도 직전에 이제 기업들이 돈을 빌리려 하면 은행 돈은 항상 부족하니까 그 사채 시장에서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때 사채 시장의 사채 금리라는 거는 급한 사람이 빌리는 이제 얼마나 급하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막 올라가니까 그야말로 앉은 자리에서 돈 빌려주고 막 10% 받고 그래서 뭐 1억 빌려주고 1,500만 원을 버는 이제 그런 사채 경우도 있었죠. 그런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잘 이용한다든지 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소수의 사채업자들은 이제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었죠. 또 하나는 돈 빌려서 땅을 사면은 땅값이 펄쩍펄쩍 뛰니까 아무튼간에 이제 그 사채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자금 수요가 항상 많으니까 공급보다가 그래서 이자율이 그때 뭐 막 20몇% 막 이렇게 됐잖아요. 30% 되기도 하고. 장영자의 종잣돈이 사채 시장에서 몸집을 불릴 수 있었던 배경엔 다름 아닌 항상 자금이 부족했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있었다. 당시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중화학공업 분야를 일으키는 일이었다. 어느 기업이나 자금이 부족했던 시기였지만 정부는 외국에서 들여온 달러를 중화학공업 분야의 기업에 우선적으로 대출해 주었다.
맨 성장을 한 2, 3% 하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 10%씩 이렇게 하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자금 부족인데 국내 금융시장이 이걸 조달 못하니까 외국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와서 돈을 이렇게 꽉 풀어놓으니까 국내에서는 요만한 건데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국내 금융시장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이걸 관리 잘 할 수도 없고 또 거기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공금리는 공금융은 이제 정부 밑에 들어가 있고 또 백성들은 자금융시장 이용하고 정부가 시중은행들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 이를 통해 은행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소위 관치금융이 극에 달했던 당시 은행은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수출일선에 나선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자연히 사채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사채 시장이 성행했다는 것은 제도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데 그 자금이 조달 잘 안 되니까 어렵더라도 사채를 쓰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정부가 금리를 예를 들면 그 우리가 공장을 수출에 필요한 공장이라든 공장을 우리 경제에 필요한 공장을 지었는데 좀 잘 뛰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좀 저금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금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그 조달은 예금하는 사람들은 사채는 금리를 많이 주고 좀 위험스럽지만은 이쪽에는 작게 주면 좀 위험스럽더라도 거기에 가게 되면 자연들 사채 시장이 커지는 뭐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 건 아주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130여 개 국가 중에서 제3위를 기록했으므로 우리 경제가 이룩한 경제 개발의 성과는 60년대 세계 경제에 있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144달러에서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수출 주도 정책 속에서 사채 시장 역시 성장 에너지를 얻게 됐다. 이때 장영자의 종잣돈도 사채 시장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갔다. 그러나 사채 시장의 급성장은 결국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게 된다. 수출 기업을 위해 들여온 막대한 차관과 월남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까지도 사채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수출을 명분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기업주들이 그 대출금을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사채 놀이를 한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걸 사채 시장에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금리 차이 10% 가까이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금을 사채시장에 돌려서 그 자금을 그 기업이 다시 빌려 쓰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그런 말이 일상적으로 유포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렇게 고금리 부담으로 멍이 들어갈 때 기업주는 그 뒤에서 자기 재산을 축제를 할 수가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8월 3일 0시를 기해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헌법 제73조의 근거를 둔 이번 대통령 긴급명령 15호는 사채에 호덕이는 기업을 도와 기업 활동을 촉진시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조치로서 모든 정부는 72년 83조치, 즉 사채 동결 조치라는 강력한 경제정책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사채를 이용한 모든 기업에 그 현황을 신고하게 하고 연 16%의 싼 이자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라는 파격적 조건으로 사채를 강제 동결함으로써 40% 이상의 고금리 사채 허덕이던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83 조치 때 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사채를 동결하자 했을 때 왜 정경련이 생각한 건 한 1,8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신고액이 그런 정도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신고를 받고 보니까
그것보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통화량의 약 80% 정도 되는 3,456억이 신고가 됐어요. 83 사채 동결 조치로 사채 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되어 갔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뒤 장영자에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73년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 공포됐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중화학공업 설비 투자에 은행의 돈을 한없이 대출해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기업주가 가진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팔아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확보하도록 법률로 강제한 것이 기업공개촉진법이었다. 중화학공업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70대 그 초중반부터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중화학공업화를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자금이 장기적으로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 이제 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83 조치에 비해서 기업에 준 혜택을 국민에게 도로 나눠주자는 그런 정책에서 상당히 그 권유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그런 행태가 됐는데, 그러나 그 결과로 기업들이 본인 자체로서는 원치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서는 약 뭐 200개 정도 한 몇 년 사이에 공개가 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그 소위 그 충격, 외부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건전성을 더 확보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전까지 50여 개에 지나지 않던 주식 공개 상장 회사가 기업공개촉진법이 시행된 73년 이후부터 점차 늘어 77년에 이르러선 무려 300여 개에 달했다. 물론 이 정책의 기본 정신은 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고 그 이익은 국민들이 골고루 나눠 가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공개가 됐다 해도 보통 사람이 주식거래를 통해 큰돈을 만지기는 어려웠다. 주식도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내부자 거래로 해서 대개 돈을 좀 일부를 챙기고도 그러는데, 내부자 거래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게 내부자 거래, 내부의 어떤 정보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게 별로 큰 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웬만한 그 기업들 뭐 다들 떼돈들 벌게요. 본인이 어떤 그 특별하게 어떤 그 정치권하고 연결이 됐다든가 뭐 금융권하고 혹은 그 기업주들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건 뭐 틀림없이 어느 정도 돈을 현금을 확보하게 되면 그 주식 공개한다든가 안 그러면 내부자의 그 정보가 정확하다 이거지. 그러나 장영자는 달랐다. 장영자는 기업 공개야말로 자신의 자산이 불어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기업 공개 촉진법에 의해서 기업들이 전부 공개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10배, 20배는 보통 벌었죠. 그래서 저희가 73, 4, 5, 6, 33, 4, 5 이 3년 동안이 피크였습니다. 이 3년 동안 피크였고 5년, 그러니까 6, 7년도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3, 4년 동안에 한 300개, 200, 7, 80개가 공개됐습니다. 기업이. 무조건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공개할 수밖에 없는 기업 공개 촉진법을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냥 황금시장이죠. 뭐. 여기는 목포군의 신안 앞바다 문화재 발굴 현장입니다. 70년대 중반 이후 장영자는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 것으로 보인다. 33살이 된 76년, 장영자는 신안 앞바다 해저 유물 발굴 때 유물을 몰래 매입했다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7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 바람이 전국을 휩쓸었다.
70년대 초반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 바람이 절정에 달한 것이다. 한 달 새 집값이 30-40%씩 뛰고 땅값도 두 배씩 뛰어올랐다. 복부인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던 이때 급격한 시세 차익으로 한순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졸부들이 속출했다. 졸부들의 탄생은 내 집 마련의 꿈과 점점 멀어져간 서민들의 슬픔을 딛고선 것이었다. 거기엔 분양가를 턱없이 높인 건설업체도 큰 역할을 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 분양을 통해 수직 성장한 건설업체들은 수출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발판 삼아 중동으로 대거 진출하기에 이른다. 77년 건설업체들은 중동 건설 시장에서 40억 달러나 되는 외화를 벌어들였다. 한 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엄청난 액수였다. 건설업체들은 중동 건설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경쟁의 결과는 참혹했다. 아주 74년, 5년, 6년 이때까지는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잘 왔죠. 7년, 8년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그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막 중소기업이든지 떼든 그냥 막 건설 진출을 막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큰 빌딩 항만을 건설할 능력도 없는 기업들이 가가지고 가령 뭐 2억 불짜리 1억 불에 따서 하다가 이제 불실해서 손해도 많이 보고 이제 이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이야기로는 건설업자를 수출을 너무 내보냈다. 또 이제 건설업자 쪽에서는 아 우리가 가서 하면 되는 건데 또 정부가 규제하는 건 말이 되느냐 이래서 이제 정부는 또 그럼 나가서 다 해봐라 이제 이러다가 그 이제 73년에 들어왔던 석유 달러의 효과가 이제 4-5년까지는 괜찮았는데 6-7-8-9-8 요때까지 되니까 수익률이 정신없이 떨어지고 우리 기업들이 중동에 가서 덤핑하고 그래서 그 가서 많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79년이 다가왔다. 2차 석유 위기로 배럴당 10달러 선이었던 원유 가격이 40달러로 폭등했다. 연이은 경제 파동은 한국 경제를 끝없는 나락으로 몰아갔다. 연탄과 공산품을 비롯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는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됐다. 정부가 정한 물가 억제선 15%는 불과 4개월 만에 무너졌다. 79년 경제 위기는 이제 69년하고 다른 게 우선은 73년에 1차 유리 파동이 나서 그야말로 우리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돼 있다가 중동 건설 수출로 이제 그렇게 비관적이 아니다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얻어맞고는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 게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72년부터 이제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무리하게 많이 했잖아요. 뭐 산업 이제 단지를 건설하고 산업 도시를 건설하고 투자를 과다하게 해놔서 결실은 못 보는 상태에서 이제 2차 오일 쇼크를 얻어맞으니까 그때 충격이 또 엄청나게 컸고요. 김영삼 의원의 제명을 불러온 YH 사건의 진원지인 YH 무역. 79년 8월 이 회사의 폐업 공고는 경제 위기의 경고장과도 같았다.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이용해온 외국계 기업이 불경기를 맞게 되자 일방적으로 회사를 폐쇄하고 경영진이 도주한 것이다. 왜곡된 경제 구조가 가져온 위기는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전 국민의 불만으로 응집 확산되기 시작했다. 부산 지역에선 학생들과 시민들이 유신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1979년 11월 3일 9일장으로 모신 가운데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국장이 엄수돼 그리고 10월 26일 18년 5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성장 우선의 개발 독재를 주도해온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으로 정치 위기는 극에 달한다. 그러나 표면화된 정치 위기의 밑바탕엔 과거 성장 제일주의 정책이 가져온 경제 위기가 깔려 있었다.
대표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이제 선서합니다. 그 경제 위기의 경량을 헤쳐나가기 위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였다. 그러나 79년 12월 나라의 운명은 다시 한번 뒤바뀌었다. 유신 정권의 겨울이 가고 바야흐로 서울의 봄을 기대하던 79년 겨울, 신군부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선언했던 쿠데타 세력은 이듬해 5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총칼로 짓밟았다. 서울의 봄은 남도 끝자락에서 피로 물들었다. 79년 이후 뿌리부터 흔들린 경제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구해줄 희망의 깃발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장영자는 달랐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장영자는 군부 세력과 그 관계를 돈독히 다져가고 있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장영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군 출신으로 유정회 의원이자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낸 이철희와 만난 것도 79년의 일이었다. 천주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장영자는 80년 본격적으로 신군부 세력에 접근해 갔다.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부대 내 법당을 건립할 때 장영자는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선뜻 기부했다.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은 노태우였다. 장영자는 군부대와 관련된 불사엔 빠짐없이 나타났다. 뒤탈을 우려한 보안사가 각 부대에 장녀인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낼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공 정권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실시한다. 부실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하여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 안정에 나선 오공 정권은 물가 억제를 위해 시중에 대한 자금 공급을 대폭 줄이게 된다. 수출 기업이건 내수 업체건 자금 조달에 숨통이 막히게 된 것이다. 그것은 곧 사채 시장의 부활을 의미했다. 기업이 생명체거든요. 아, 물에 빠진 사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수단을 다해서 살아남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높은 금리라 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기만, 이 고비만 넣으면은 괜찮을 거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를 해서 높은 이자라도 이렇게 해서 그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채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81년, 장영자는 오공 실세라 불리는 이철희와 세 번째 결혼을 한다. 우연이라 치기엔 너무나 절묘한 시점이었다. 140억이 자금과 권력을 양손에 쥔 장영자는 안정화 정책으로 한층 높아진 은행 문턱도 안방처럼 드나들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 두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여신을 해줬다. 네, 이렇게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최고는 한 700억, 네, 적어서 한 4,500억씩은 항상 예금을 조성이 돼 있었고. 은행과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점장도 그 실적 평가를 할 때 예컨대 예금이 얼마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예금을 사채업자가 이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그 예금을 사채업자가 지정을 하는 사전에 그 주기로 됐던 거기에 이제 대출을 해주고 그럼 이차를 묶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대출 이자하고 시중 회수 그 사금융 이자율하고 그 차이를 따로 이제 받아내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은 은행대로 아 그 개수도 올라가고 예금에 예금 해가지고 대출하니까 예대 마진 생기지. 또 예를 들면 은행 예금했던 사람도 은행 예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대출 받아간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채 금리가 뭐 은행 대출 금리는 1.5다. 근데 사채는 뭐 3%다. 그러면 그 차이 사채라는 게 약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1.5의 차이를 다 받은 받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어느 정도 한 2%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장영자는 당시 1,8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은행에 유치해 주면서 은행 그리고 기업과의 거래를 트는 데 필요한 신용을 얻는다. 사실 그 돈은 또 다른 큰 손으로부터 1,000만 원당 50만 원의 커미션을 주고 빌려 은행에 예치한 것이었다. 실로 사채 시장의 큰 손이었기에 가능한 돈놀이였다. 경제는 전쟁입니다. 다만 전쟁은 승패가 있고 경제는 손익이 있을 뿐입니다. 전쟁에도 전략이 있듯이 재산 증식 방법에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자금 시장에 정통한 기업주와 은행인들이 어떻게 장영자의 말 한마디에 휘둘렸나 하는 것이다. 불가사의거든요. 사실은 그때 이제 견질어음으로 준 게 뭐 몇 배씩 다 줬거든요. 그때 당시의 기업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상당히 큰 기업인데도 어떻게 큰 그 규모의 견질어음을 그렇게 그 주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의혹은 증폭되기 시작했다. 배후에 특정 권력층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곤혹스러워진 정부는 이례적으로 검사들을 TV에 출연시켜 해명을 하게 했다. 정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주저끝입니다만 이러한 자리에 참석하는 것에 이렇게 응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검찰 쪽에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장영자 부부의 행적엔 권력형 비리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많았다. 80년 이미 결혼식을 올렸지만 부부는 이듬해 서울 아시안 사파리 클럽에서 1억 원을 들여 다시 호화판 결혼식을 올렸다. 그 이벤트는 장영자가 대통령 처삼촌의 처제라는 사실, 그리고 이철이가 군 장성과 중앙정보부 차장까지 지냈던 거물급이라는 사실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그 당시 알아보세요. 그 당시에 참 군인이면 참 장성이면 대단할 시대고 또 안기부 차장이면 그 막강한 또 참 그 힘을 발휘하던 시기고 또 유정회 시기고 정부가 모든 것이 아주 그 획일적으로 또 잘 움직이던 시대고 그리고 조건 자체가 그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불안한 요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배로 끊어줬다 그러봐야 그게 상하는 담보를 받았으니까 믿을 만한 담보를 받았으니까 회사로서는 그건 당연한 경제활동인데 사실 우리로서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감사했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검찰은 드디어 새로운 인물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기에 이른다. 장영자의 형부 이규광이었다. 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이었던 이규광은 처제인 장영자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고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규광은 당시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의 삼촌이었다. 그 자신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며 남편은 오공 정권의 실세라는 권력의 그늘은 장영자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실어주었다. 장영자는 기업과 어음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정치자금을 다루고 있다는 정보를 은밀히 건네기도 했다.
음성화 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과정에 이런 처음에 저희들이 끊어줄 때는 예, 한 장인가 두 장으로 끊어줬더랬습니다. 큰 액수로. 예, 큰 액수로. 네.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얼마 지난 뒤에 이게 이 지하 자금, 즉 그때는 음성이다 뭐 양성이다 아니고 지하 자금을 이 양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이것을 잘게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예, 여러 장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그 참 의심 안 하고 해줬습니다. 의심 안 하고 해줬는데 그것이 은행에 들어와서 뭐 이야기가 되고 이런 조회가 오더라도 아 그런 거 우리 끊어준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을 100% 믿었습니다. 저희들은 한 여인이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던 건 우리 경제가 원칙이 아닌 정치 권력에 휘둘리는 왜곡된 구조 때문이었다. 권력형 비리의 일면을 드러낸 이 사건은 전 국민이 오공 정권을 불신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아주 대단히 그 우울했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심리는 위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두환 정권이 그 5월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성립한 정권이기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국민들이 이제 기대를 가졌던 것은 이제 경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영자 사건이 터짐으로써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적지 않은 어떤 회의와 우려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경제가 어떤 부정부패나 부실로 이제 뭐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뭐 단번에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80년은 79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진 해였다. 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등장한 친인척 비리 의혹은 날로 증폭되고 있었다. 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등 굵직굵직한 사회단체장에 등용된 친인척들이 온갖 비리의 주범으로 활약했던 것이다. 한편 장영자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의령에선 경찰에 의한 총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국민들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오공화국의 구호는 국민들에게 한낱 공허한 구호일 뿐이었다. 민심을 달래려는 듯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장영자 이철이 부부에겐 15년의 징역형이 내려졌고 장영자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는 처벌을 받았다. 기업 총수는 물론 간부, 직원들 그리고 사채업자까지 장영자 사건과 관련된 구속자 명단은 30명을 넘었다. 시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천민 사회, 천민 의식의 아주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 워낙 산업화의 속도가 빨랐었기 때문에 이 뭐 서구에서처럼 그런 정상적인 시민 사회가 좀 그렇게 발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 어떤 이 뭐 천민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 자신의 이기주의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름 아닌 돈과 권력을 더 많이 얻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겠다. 사실 이런 어떤 그 이 논리가 많은 어떤 국민들의 마음 속에 뭐 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영자 씨 사건은 바로 이러한 어떤 천민 의식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장영자의 어음 사기 사건은 획기적인 경제 정책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재익 등이 주축이 되어 연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이다.
이 정부의 또는 당의 그러나 이 제도를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던 세력이 있었다. 그들은 금융실명제가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연내에 실시하겠다던 금융실명제는 5공화국이 끝나도록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한 실명제를 실시해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 헌 결과 이 나라 경제가 어렵게 된다면 결국 주름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서민 대중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액 어음 사기 사건으로 10년째 복역해온 장영자 씨가 일반 가석방으로 오늘 청주교도소에서 국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는 장영자가 9년 10개월의 형량을 채우고 가석방될 때까지 실시되지 못했다. 또한 장영자가 더 이상 큰 손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 됐을 거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장영자는 300억 원의 세금이 너무 과하다는 조정 신청 재판을 냈고 결국 강남세무서는 26억 원만 추징할 수 있었다. 강남세무서가 압류 중이던 1000억 원대의 골동품은 고스란히 돌려주어야 했다. 82년 195억 원 정도였던 부동산도 수감되어 있던 10년 사이 껑충 뛰어올랐다. 무려 290만 평에 달하는 제주도 성읍의 목장 부지도 그중 하나였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오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지평선 넘어 조금 더 그 땅이 좀 더 갖고 있고 이 앞에 보이는 영주산까지가 예전에는 지금은 현재 넓은 목장이지만 20여 년 전에는 그 가난 목장이라고 불렀었고 장영자가 소유했던 땅들입니다. 이 땅은 장영자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은행에서 담보로 잡아넣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국세 징수 우선의 원칙 때문에 은행은 이 땅을 처리할 수 없었다. 결국 세금 조정 신청 재판에서 승소한 장영자에게 골동품과 땅 대부분이 고스란히 돌아간 것이다.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이유로 10년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93년 장영자 이철이 부부는 다시 천억대의 자산가로 재부상했다. 그로부터 11년 세월이 흐른 지금. 그런데 장영자는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동안 장영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92년, 9년 10개월의 징역을 살고도 장영자는 다시 천억대의 갑부가 되어 사회로 복귀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헌법 제7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11년이나 난항을 거듭했던 금융실명제가 드디어 실시됐다. 몇 개월 뒤 장영자는 또다시 구속됐다. 93년 장영자는 당시 금융실명제가 가져온 혼란 속에 다시 한번 재기에 나섰다. 부실기업을 인수해 그 기업의 이름으로 어음을 끊어 할인을 반복하다 결국 140억 원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이다. 장영자는 이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한국은 IMF와 우방국들의 자금 지원을 통하여 현재의 금융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추가적인 2차 방어 전선에 참여합니다. IMF와 한국 정부가 장영자가 두 번째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한국 경제엔 또 한 번 위기가 닥쳐왔다.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해야 할 정도로 국가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 해인 98년,
장영자는 시국사범과 함께 광복절 특사로 출감했다. 그러나 1년 9개월 만인 2000년 5월 장영자는 국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다. 천억대에 달하는 국권 화폐 뭉치를 갖고 있는데 유통되기 어려운 만큼 싸게 할인해 신권과 맞바꾸겠다고 한 사기 사건이었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제가 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장영자는 전문 사기단이 자신을 이용했고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결과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진짜인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소위 정말일 것 같은 얘기가 없으니까 이 말도 거짓말인 거고 저 말도 거짓말인 거 같고. 이건 제가 생명을 걸고 이 국권의 실체를 밝힐 것이며 생명 걸겠습니다. 지금 장영자는 92년 단행된 가석방이 취소되면서 되살아난 4년의 남은 형기를 채우고 있다. 국권 화폐 사기 사건에 대한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다. 앞으로도 5년 이상 감옥에서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한 장영자는 올해 환갑이 되었다. 한때 지하경제의 큰손이었으나 반평생을 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장영자. 만약 60, 70년대 왜곡된 경제 구조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삶은 어떠했을까? 어쩌면 장영자라는 희대의 인물을 만들어낸 건 6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를 때까지도 건강한 경제의 성장을 이뤄내지 못한 우리의 기형적인 경제 구조였을지 모를 일이다.